0843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 은,는 동사는 반도체 방막을 형성하는 전공정 프로세스 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로서 200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반도체용 산업가스 충전, 제조 정제 및 판매를 사업으로 하는 유진테크 머티리얼즈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유수의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과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매출 구성은 LPCVD 장비의 91.7%, 상품 및 기타 6.2% 등으로 이루어짐.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0년 1월에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조, 액정화면 장비의 제조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대시 전공정 단계에서 방막, 신 FILM, 형성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있음 대시 반도체 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요전오즈잉, 유진태극무역, 무석, 유한공사와 반도체용 산업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주, EGTM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함 재무 대시 자회사 EGTM의 부진에도 주요 고객사향 CBD, LBT, ALD 등 반도체 장비의 공급 증가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와 경상개발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양호한 수익 구조 견지 대시 신규 낸드용 QXP의 매출 가시화가 기대되나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 및 주요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 조정으로 외형 성장 폭은 축소될 듯. 2023년 1월 31일 기준 장마감 유진테크의 시가총액은 5,92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진테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8위입니다. 유진테크의 상장 주식수는 2,291만 6,042 주입니다. 유진테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진테크의 퍼은 11.89배이고 추정 퍼은 1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6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9.6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63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09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9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75원이고 추정 EPS는 2005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2배, 14,99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6,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38번지억 원, 223억 원, 73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8번지억 원, 99억 원, 632억 원입니다. 유진테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3번지 22%이고 유보율은 2502.2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5.08이며 전일 대비해서 25.39-1.0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0.49이며 전일 대비해서 1.87-0.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테크의 2023년 1월 3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5,8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6,350원보다 5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6,6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진테크의 종가는 25,850원이며 주가가 유진테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진테크의 종가는 25,850원이며 주가가 유진테크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유진테크는 거래량 15만 5,300일 흔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25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5,909주, 모건스탠리에서 14,834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4,025주, 삼성에서 13,980주, 골드만에서 12,05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36,445주, 키움증권에서 15,134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4,407주, NH투자증권에서 11,549주, 시티그룹에서 만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44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798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유진테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